자, 오늘은 치료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치료법은 무엇인가? 자, 먼저 치료의 출발점은 안정입니다. 이 점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하고 처음 활성기에 들어갔다. 애가 막 엉뚱한 소리를 하고 등등한다. 무조건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애를 안정시켜야 된다. 이거를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뭐를 안정시켜야 되느냐? 먼저 뇌를 안정시켜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는 거예요. 뇌가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뇌를 안정시켜줘야 되고, 이 뇌만 안정시켜줘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안정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생물이라고 써놨잖아요. 생물학적인 측면에서의 안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심리적 측면에서의 안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의 안정이 필요하고, 영성적 측면에서의 안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전인적 치료 관점에서라고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자 치료다, 이게 뇌의 질환이다 하니까 뇌만 가지고 생각하는데 뇌만 가지고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당장 뇌가 탈이 났지만 이 뇌를 안정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뇌 하나만 안정시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뇌를 안정시키고 몸을 안정시켜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그 환경을 안정시켜주고 영성적인 측면까지 전부 다 안정이 필요합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약물 치료. 그래 약 꼭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뇌를 안정시켜 주기 위해서 약만 먹는다고 되느냐? 아니에요. 약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게 잠이에요.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이 발병을 하면 활성기에 들어가면 증상을 심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뭐를 생각하시냐면 잠을 많이 자야 되는구나. 잠을 푹 자야 돼요. 자, 우리 당사자들이 지금 상태가 좋은가 안 좋은가, 편안한가 힘들어하는가, 이런 거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기본 척도가 잠이에요. 잠을 푹 잘 자면 무조건 그 시기는 잘 지내는 시기예요. 잠을 잘 못 자면 그 시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잠을 지나치게 적게 잔다든지, 잠을 깊이 못 잔다든지 뭐 등등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 잠을 하여튼 일정 시간 푹 잘 자는 게 무조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병을 치료해 가는 과정에서는 잠이 보약입니다. 무조건 잠 많이 자는 건 좋은 거예요. 잠자는 거 깨워서 억지로 뭐 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잠은 무조건 많이 자는 게 좋습니다. 제 하는 이야기는 하루 20시간 자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루 20시간씩 자는 시기가 있어요. 특히나 조울증 같은 경우에 조울증은 조증기간이 있고 울증기간이 있는데 조증기간에는 에너지가 확 동원되고 울증기간에는 에너지가 빠지는데 조증기간에 에너지가 동원이 될 때는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2, 3시간만 자도 몸이 말짱해요. 그래서 그런데 울증기간에 들어가면 잠을 엄청나게 자요. 기본적으로 최소한 12시간, 13시간, 14시간 자고 하루 20시간도 자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 20시간씩 한 20일을 잡았는데 자도 계속 자는 거예요. 하루 20시간 자려면 어느 정도 자느냐 하면 계속 자요. 화장실 갈 때 빼고 하루에 밥 한 끼 먹어요. 한 끼도 제대로 다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끼도 대충 억지로 간신히 한 끼 먹고 그러고 밥 먹고 또 바로 자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 시간 하루 밥 한 끼 먹는 시간 빼고 나면 다 잔다고 보면 돼요. 계속 자도 잠이 쏟아져요. 그렇게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잠을 자줘야 돼요. 잠을 필요해서 자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 당사자들 다 마찬가지인데 이 발병에서 처음에 활성기 때에 약 먹기 전에는 잠을 못 자고 다들 몇 날 며칠씩 애들이 뜬 눈으로 세우고 잠을 못 자고 하는데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하면 이 약 안에 잠을 재우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그때부터는 잠을 푹 잘 자는데 문제는 초기에는 잠을 너무 많이 자잖아요. 초기에는 잠을 이제 너무 많이 자니까 막 오전 시간 내내 자고 오후에 2시, 3시, 4시까지도 잔단 말이에요. 밤 10시에 약 먹고 잡는 애가 그렇게 계속 자는데 그거 억지로 깨우려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게 제 이야기예요. 두면 차차 돌아와요. 차차 돌아오고 그 다음에 처음에 약을 세게 쓸 때는 잠을 많이 자지만 차차 약을 줄여가면 또 잠의 양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잠을 그럼 어느 정도나 자야 되느냐.
제 이야기, 보통 사람들이 자는 거에 무조건 2시간 더 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자느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 때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자요. 그럼 2시간 더 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조현병이나 조울증을 지닌 사람들은 하루 9시간에서 10시간 자주는 게 맞다. 그래야 뇌가 정상 작동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가 좀 들면 우리 노인네가 되면 보통 사람들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잔다. 5시간, 6시간 잔다 할 것 같으면 조현병 당사자들 같으면 7시간, 8시간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은 자면 된다. 나이가 들면 나중에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그렇게 자면 된다 이 이야기인데,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할 때는 왜 잠을 더 많이 자줘야 되느냐, 뇌를 그만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조현병과 조울증이라고 하는 이 병은 기본적으로 뇌를 많이 사용하는 병이에요. 그게 그러다가 뇌가 탈이 나는 거예요. 뇌 중에서도 특히나 이 앞에 있는 전전두엽, 이쪽 생각하는 이 부위에 뇌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애들이라고요.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걱정하느라고 뇌를 사용하고, 아니면 사소한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사소하게 어떻게 불편한 이야기 있는 거 가지고 계속 그걸 심각하게 되씹느라고 뇌를 많이 사용하고 등등, 이런 게 이제 조현병의 기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뇌가 얼마나 혹사당하느냐 하는 거예요. 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어떤 아이디어 생각하고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지 뭘 할지 이런 생각들을 하느라고 뇌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를 그만큼 많이 쓰니까, 그만큼 많이 쓰면 쉬어줄 때에도 그만큼 푹 쉬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많이 썼으니까 푹 쉬어주면 다음날 되면 정상작동하는데, 많이 썼는데 덜 쉬어주면 다음날 되면 작동이 오작동이 일어나죠. 괜히 예민하게 안 굴어도 될 일에 예민하게 굴고, 이런 식으로 작동이 자꾸 원활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2시간 더 자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억울해하지 마라. 이 뇌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2시간 당연히 더 자줘야 된다. 이 뇌가 그만큼 활동을 더 했으니까. 대신에 그렇게 해서 2시간을 더 자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뇌가 잘 작동하게 만들면 충분히 세상살이를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잠 더 많이 자서 뭐 남한테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 보통 사람들보다 무조건 2시간 더 자줘야 된다. 거기에다가 약을 먹으면, 특히나 나중에 약이 적응이 되면 괜찮은데, 약이 적응이 되기 전까지 처음 약 먹고 시작해서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잠을 많이 자요. 그래서 또 한 2시간 더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뭐 12시간씩 이렇게 자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치료 초기에 잠을 많이 잔다고 억지로 깨워서 뭘 시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잠 푹 자라고 그냥 푹 재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잠은 하여튼 무조건 보약이니까 푹 재우십시오 이야기고, 약물 치료 그리고 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뇌의 안정을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고, 뇌의 안정만이 아니라 몸의 안정이 필요한데, 몸의 안정을 위한 가장 기본이 힘호흡이에요. 사실은 복식호 호흡을 우리가, 우리 당사자들도 그렇고 우리 가족분들도 그렇고 조현병, 조울증 쪽 전부 다 힘든 상황에 있다 보니까 다들 호흡을 가슴으로 했어요. 가슴으로 하고 있다고요. 기존에 복식호흡을 못하고 배로 편안하게 호흡을 못하고 숨을 할딱할딱할딱 이렇게 숨을 쉰다. 얕은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안하면, 이게 불안하고 같이 가거든요. 불안하면 호흡이 얕아져요. 몸의 근육이 긴장이 되고, 또 마찬가지로 호흡이 얕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다, 이 마음을 어떻게 편안하게 해야 될까? 호흡을, 심호흡을 해야 되죠. 복식호흡을 해야 돼요. 그러면 불안한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식호흡은 원리가 그거잖아요. 숨을 들이쉴 때 배를 빵빵하게 이렇게 내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는 배를 솔직하게 넣으면서 내쉬고, 이렇게 왜 이렇게 배를 내밀면서 이렇게
숨을 들이쉬어야 되느냐 하면 그래야 가슴과 배 사이는 횡격막이 밑으로 쑥 내려가거든요. 내가 배를 빵빵하게 바꾸려면 횡격막이 밑으로 쑥 내려가면 그만큼 이 폐가 차지하는 폐의 공간이 확 늘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폐의 아랫부분까지 공기가 쑥 들어가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이제 숨을 내쉴 때 이 배를 쑥 집어넣으면 횡격막이 올라가면서 폐 속에 들어있는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거든요. 이 공기가 이 왜 이렇게 복식호흡, 심호흡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신선한 산소를 들이마시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의 뇌뿐만 아니라 온몸의 세포가 전부 다 뭐로 사느냐. 딱 두 가지로 사는 거예요. 하나가 포도당, 하나가 산소. 이 두 가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당을 만들어내려고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그리고 신선한 산소가 뇌세포만이 아니라 온몸의 세포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그 세포는 단 몇 분만 산소 공급이 안 돼도 그건 다 죽어요. 뇌세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만큼 산소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포도당과 산소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 산소가 그러니까 각각의 우리 몸에 세포 구석구석에 우리 뇌세포뿐만이 아니라 온몸의 세포 구석구석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폐로 얕은 숨을 쉬면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의 세포들이 비실비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뇌세포도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산소가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산소 공급이 충분히 안 되면 정신이 멍하고 맑지 않다고요. 집중이 잘 안 되고 잠을 깨도 잠이 덜 깬 것 같고 산소 공급이 충분히 돼야 정신이 또렷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뇌에도 온몸에도 산소 공급이 충분히 돼야 몸의 세포가 활기가 나요. 우리가 복식호흡을 해보면 알아요. 복식호흡, 심호흡을 해보면 내가 공기를 충분히 잘 들이마시면 내 온몸의 세포가 기뻐한다는 걸 내가 느껴요. 몸의 느낌이 달라요. 몸이 기뻐해요. 내 몸이 공기를 신선한 공기를 최대한 잘 마셔주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 복식호흡이라고 하는 게 복식호흡 해야지 하고 내가 한 3분, 4분 한다고 되느냐? 아니, 우리가 복식호흡을 안 하고 폐로만, 가슴으로만 얕은 호흡을 하는데 너무나 몇 년씩 이렇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익숙해지기 때문에 배에 이 근육이 굳어 있어요. 배에 근육이 굳어 있어서 내가 복식호흡을 하려 해도 배에 이게 근육이 작동을 안 해서 복식호흡을 제대로 못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다들 복식호흡을 하루에 한 시간씩 복식호흡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야기잖아요. 복식호흡 연습하는 시간은 새벽 시간 또는 오전 시간. 네. 오후 시간에 하지 말고 새벽 시간이나 오전 시간에 자고 깨어나면 호흡 훈련부터 하라는 거예요. 호흡 수행을 하십시오. 해보면 알아요. 이게 해보면 복식호흡 하는 법을 알게 돼요. 근육에 힘 줘서 배를 빵빵하게 늘리는 법과 수축하는 법을 알게 돼. 이거 복식호흡에 대해서는 유튜브 같은 데 요새 다 치면은 다 나오니까 그런 거 보고 해서 매일 한 시간씩 복식호흡 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평소에 이렇게 연습을 하면 나중에 저절로 몇 달 이렇게 계속 복식호흡을 매일 한 시간씩 하는 걸 연습하면 나중에는 저절로 복식호흡이 돼요. 그러면 그때는 달라요. 복식호흡 하나만 해도 불안이고 뭐고 전부 다 절반 이하로 증상은 가라앉습니다. 예, 복식호흡 하나만 해도. 그래서 호흡 수행 하십시오. 제 이야기, 그 이야기. 그 다음에 휴식과 이완을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몸에 근육이 긴장되어 있어요. 다들. 근육 긴장되어 있는 걸 근육 이완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근육을 이완시켜줄 수 있는 각종 방법들,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든지 몸풀기 가볍게 움직이는 거, 이거 다 근육 이완시켜주거든요. 우리 당사자들은 왜 근육이 긴장되어 있느냐. 전투태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해요. 계속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나는 위험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온몸이 지금 싸울 거냐 도망갈 거냐 해서 근육이 딱 긴장되어 있거든요. 근육이 긴장되면 당장 어디로 이게 에너지가 안 가느냐 하면 소화기관으로 에너지가 안 가요. 근육이 긴장되어 있으면 소화기관으로 에너지가 안 가면 소화가 잘 안 되죠. 당장 이렇게 되고 뇌로도 에너지가 잘 안 가요. 지금 근육이
긴장되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위험한 적이 나타났는데 내가 지금 맞서 싸울 거냐 도망갈 거냐거든요. 이때는 생각을 제대로 현명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싸우거나 도망가야 되는 근육의 모든 에너지가 동원되지 뇌라든지 위장이라든지 이런 인체의 장기관에는 에너지가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몸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죠. 이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이완시켜야 된다. 나의 긴장되어 있는 이 몸을 어떻게든 이완시켜줘야 된다. 이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 여러 종류의 스트레칭이나 이완 훈련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이야기인데, 운동 중에 제일 기본이 산책이잖아요. 무조건 산책하십시오. 제가 옛날에는, 이전에는 산책을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산책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제가 산책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밥만 먹고 나면 무조건 1시간씩 산책하십시오. 밥 먹고 나면 1시간 산책, 아침 먹고 나면 1시간 산책, 점심 먹고 나면 1시간 산책, 저녁 먹고 나면 1시간 산책, 무조건 1시간 산책하십시오.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은. 왜? 이게 기의 원리로 이야기하더라도 이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은 기가 다 머리에 가 있어요. 에너지가. 이거 밑으로 내려야지 돼요. 그래서 다리에다가, 다리로, 하체로 내려야지 된다. 그 다리를 많이 써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많이 걸어야 된다. 많이 걸으면 무조건 뇌는 가벼워지게 돼 있어요. 생각 많던 거, 복잡하던 거 생각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산책, 무조건 밥만 먹고 나면 한 시간씩 산책하십시오.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운동. 어떤 종류의 운동이라도 운동은 다 도움됩니다. 몸에 운동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것도 뇌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몸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면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적절한 영양소 섭취. 그러니까 잘 먹고, 산책 많이 하고, 운동하고, 복식호흡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요게 다 몸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는 받아줘야 되죠. 누군가가. 가족이 일단 받아줘야 되죠. 괜찮다,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 해주는 게 수용이에요. 안 돼, 안 돼 하는 게 이게 비수용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괜찮아, 괜찮아가 돼요. 그래도 괜찮아. 자, 환청 듣는다. 아이고, 환청 들을 수도 있지. 그래도 괜찮아. 망상 엉뚱한 소리 삑삑하고 엉뚱한 생각을 자꾸 해댄다. 엉뚱한 주장을 한다. 그것도, 아이, 그래도 괜찮아. 자, 약만 먹고 있으면 다 그냥 괜찮아, 괜찮으면 돼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서 차차 없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환청도, 망상도, 또는 뭐 어떤 행동도, 부적절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게 크게 위험한 행동만 아니면, 크게 문제에서 삼을 행동이 아니면 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괜찮아. 항상 괜찮아, 괜찮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병의 증상에 대해서도 괜찮아, 괜찮아. 여러 가지 행동들 하는 거에 어떤 실수라든지 여러 부족한 단점이나 이런 것도 괜찮아, 괜찮아. 무조건 괜찮아, 괜찮아로 가셔야 돼요. 수용. 수용을 해주셔야 돼요. 이 수용을 제가 표현하는 또 다른 말이 너그러운 무관심.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는 것.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그러운 무관심으로 당사자를 대해주셔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수용을 해주기 위해서는 제일 기본이 사실은 경청이에요. 지가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잘 들어주는 것.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병을 치료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심하게 불안해하는 시기가 있고, 또 심하게 화를 내는 시기도 있고, 또 심하게 우울해하는 시기도 있고, 이런 시기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어요. 병이 낫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그 마음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불안해할 때는 뭐가 그렇게 불안하냐. 다 이야기해라. 그래, 촉 들어주고, 그래, 괜찮아, 괜찮아. 다 녹여주고. 화가 나서 씩씩거릴 때는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느냐. 다 이야기해봐라. 하고 다 받아주고, 그걸 제가 고름 짜준다 하잖아요. 고름 축축 짜주듯이 짜주고, 우울해할 때에도 뭐든지 괜찮아, 괜찮아, 다 이야기해봐라 해서 다 받아주고.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게끔 자꾸 격려해 주셔야 되고, 잘 들어주셔야 돼요. 경청해 주시고, 공감, 위로, 지지, 격려 이런 걸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자신의 삶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 권리가 있다.
있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런 태도로 대하게 되면 당사자의 마음이 안정이 되죠. 그래서 주변에서 가족들이 당사자를 이렇게 대해줘야 되고 당사자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괜찮아라고 해줘야 돼요. 수용을 해줘야 돼요. 수용을 해주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독거려줘야 되거든요. 다독여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당사자들이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나서 계속 자기 자신을 쥐어박는 당사자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초우울증도 사실은 우울증 기간에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자기가 자기 비난하는 거. 이게 우울증 기간에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를 당사자들이 병이 낫고 싶으면 무조건 자기가 자기 쥐어박는 걸 멈춰야지 돼요. 자, 두 가지. 자기가 자기를 쥐어박는 것도 멈춰야 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탓하는 것도 사실은 멈춰야 되거든요. 처음에 안 멈춰지면 어떡하느냐? 안 멈춰지면 다 표현하라는 거예요. 주변에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엄마가 말을 잘 들어요. 엄마 나 자꾸 이런 생각이나 자꾸 이렇게 나 자신한테 화를 내게 돼.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화를 내게 돼. 자꾸만 마음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자기 표현을 해라. 자수해라. 자, 마음에 비밀이 있으면 안 된다. 마음에 비밀이 있으면 안에 썩어 들어간다. 절대로 나 이거 누구한테도 말 못해. 이런 거를 실수록 딴 사람한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을 가볍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당사자 스스로가 자기 마음에 비밀을 없애려고 하고 다 털어놓으려고 하게 되고 다 괜찮아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수용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셔야지 돼요.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 자, 몸의 안정, 마음의 안정, 그 다음에 사회 환경. 환경이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사회 환경을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지원, 적절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 중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게 가정, 화목한 가정. 앞에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가정부터 1급수 가정으로 만들어준다. 이게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이 1급수 가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고, 또 지지적 소속 집단. 자, 가정만 1급수 가정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집 밖에 나가서 지가 갈 데가 있어야 돼요. 친구 하나 만들어주는 거 가지고는 게임이 안 돼요. 이게 소속 집단을 만들어줘야 돼요. 눈 뜨면 갈 곳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지적 소속 집단. 그래서 우리 아까 강돈수님이 이야기하던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같은 데가 눈 뜨면 지가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는 곳, 거기 가면 누가 뭐라 하는 것 사람도 없고 뭐 등등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문화시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병 치료만 가지고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당사자들한테 필요한 장소가 예를 들어 눈 뜨면 내가 가는데 거기에 가면 노래방 기기도 있고 탁구대도 있고 당구대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어서 자기들끼리 어울리고 싶은 방식으로 어울리고 한다면은 하루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올 수 있고 이게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이런 문화생활 같은 게 필요하다고요. 자기들끼리의 취미활동 같은 거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병원 또 필요하고 상담센터도 필요하고 재활기관에서 재활훈련시켜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문화시설도 필요하고 그 다음 취업발전해 주는 데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뭐 등등 다 이런 게 다 필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인데 환경적으로 그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전에 제가 하던 말로는 환경 1급수 물 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아시스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한 개인만 변화하라 해서는 안 되고 사회 전체가 사실은 바뀌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어떤 생물학적인 안정, 심리적 안정, 사회적 안정뿐만 아니라 영성적 안정도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의 안정을 위해서는 영성생활, 신앙생활 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기도, 찬양, 묵상, 그리고 명상, 참선, 용서와 감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 영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알코올 환자들 치료에서 매우 유명한 이야기가 회복의 12단계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영성 치료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알코올 쪽에서는 저렇게 병을 바라보거든요. 당사자들 쪽에서 나온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도와서 회복하는 방법이 회복의 12단계인데 그게
이렇게 문제를 보는 거예요. 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이 병이 생긴 이유는 교만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절대자를 잊어버렸다. 신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교만해서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병이 생겼다. 그래서 1단계가 이런 내가 아닌 큰 존재, 하나님이든 절대자든 어떤 신이든 뭔가 자연의 섭리든 뭔가 내가 아닌 큰 존재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절대자 앞에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등등 그러면서 그 절대자 앞에 바짝 엎드리고 이런 식의 이제 일종의 영성 회복 과정이거든요. 그게 알코올 중독에서 이야기하는 회복의 12단계예요. 근데 이제 우리 조현병 조울증 쪽에서 그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곤란하겠죠. 알코올 중독처럼 조현병 조울증 걸린 이유가 내가 교만해서 병에 걸렸다. 내가 신을 잊어버려서 절대자를 잊어버려서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 이 병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곤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느냐 하면 영성과 관련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어느 날인가부터 내가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학교의 동료 친구들, 선생들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집에서는 엄마, 아빠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등등 온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막 미워하기 시작하고 등등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이제 이런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마음이 결국 부정적이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그쪽으로 채널이 딱 고정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나의 자세가. 그랬는데 그게 결국은 남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미워하게 되고 이렇게 채널이 고정되어 있는데 이 제 이야기가 이 채널을 돌려야 된다. 우리가 텔레비 맨날 갖다 폭력적이고 막 미움이 난무하는 그 텔레비만 하루 종일 틀어놓고 그거 보고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텔레비를 밝고 건전한 이쪽으로 돌려야 된다. 이거를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관건인데 이거는 오직 자기가 돌리지 않으면 이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남 원망하고 탓하고 화내고 이 TV를 보기로 내가 마음먹고 있는 한은 이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야지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돌리기 위한 방법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용서와 감사 이런 거죠. 우리가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보면 종교생활의 본질이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묵상을 하고 등등 하던 또는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고 하던 결국은 이거 하자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용서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살자는 이야기 아니냐. 이게 종교 영성의 본질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결국 그래서 이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이렇게 되는데 그걸 돌려내지 않고는 그 악순환 속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그런 것들은 영성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거에 이제 우리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마음의 안정이 쉽게 해쳐지거든요. 내가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마음의 안정이 쉽게 해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수행생활 해야 됩니다. 수행생활이 특히나 조울증은 필히 수행생활을 해야 됩니다. 수행하지 않고 그 자신의 삶을 바로잡을 길이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수행 늘 하루에 늘 일정 시간 수행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수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돼요.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다들 수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조울증 더더욱 수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는 게 제 이야기예요. 아무튼 자 치료의 출발점은 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불안정해졌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뇌도
몸도 마음도 어느 순간인가 안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 애가 발딱발딱 뛰고 있는 거죠.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뇌가 안정이 안 돼서, 몸이 안정이 안 돼서 애가 발딱발딱 뛰고 있는데 이거를 옆에서 부모님이 화들짝 놀래서 부모님이 더 발딱발딱 뛴단 말이에요. 애가 불안해서 난리를 치는데 부모님이 더 불안해서 난리를 쳐대면 이거를 어떻게 도와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안정시켜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님이 먼저 안정이 돼야 되죠. 아, 이거 내가 먼저 이렇게 내가 막 어쩔 줄 몰라서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좀 우선 침착하자. 내가 내 마음을 좀 하자. 이렇게 되면 부모님이 기도를 하든 명상을 하든 아니면 복식호흡을 하든 간에 부모님이 먼저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해야 된다고요. 혼자 힘으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문가 찾아가야죠. 그래서 전문가한테 상담을 하든 해서 내 마음을 안정을 시켜야 되죠. 부모님이 내 마음이 안정이 돼야 비로소 애를 안정시켜 줄, 내가 담아줄 수 있는 게 애를 안정시켜 줄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문가도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사실은 전문가도 내 앞에 오는 부모님이든 당사자든 오면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건, 아, 안정을 시켜줘야 되겠다. 부모님이 지금 마음이 불안해서 난리가 났구나. 어쩔 줄 몰라서 지금 겁이 나서 절절 매고 있구나. 그럼 내가 안정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해서 마음을 안정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충분히 이게 별일 아니다. 그럴 수 있다. 시간만 지나면 괜찮아진다. 이 확신을 심어주면 안정이 되거든요. 부모님도 안정시켜줘야 되고, 당사자도 마찬가지로 힘들어서 벌쩍벌쩍 뛰는 당사자를 내 앞에 오면 내가 안정을 시켜주는데 주력하고 상담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안정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하는 거예요. 안정을 시켜주고 있으면, 그래서 6개월, 1년, 2년 꽉 잡고 안정을 시켜주면 거기에서 다시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들어하던 게 가라앉고 그러면 다시 이제 힘이, 에너지가, 밝은 에너지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발병하면 무조건 안정에 주력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필수적인 치료 요소, 치료를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이 뭐냐?